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시면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경건하고 또 절제된 생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그렇죠? 한 인간으로서의 생애를 말하는데 그 인생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목자나 왕이나 또는 정치 지도자를 함께 묶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목자를 이제 왕이나 정치 지도자를 암시하는 그런 뭐 비유라고 그럴까요? 영어 단어로는 메타포라고 하는데 그런 그 암시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목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를 안전하도록 돌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라고 이렇게 암시된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인데 그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목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목자는 양이 목마를 것 같으면 물가로 데려가야 하고 양이 배고플 것 같으면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양이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 같으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힘을 동원해서 맹수들을 막아내야지요. 울타리를 넘어와서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적들이 있으면 싸워서 막아내서 양들이 분실되지 않도록 보호해야죠. 그게 목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로 부름을 받은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양들이 어떻게 되든 목자인 자기들이 먼저 먹고 연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목자인 자신이 먼저 자신의 것을 챙기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버린 거지요. 삼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것을 보다 못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한 목자들을 보내셔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찾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34장 10절부터 16절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23절, 24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 23절에 한 목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내 종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 한 목자, 이 말씀 속에 내 종 다윗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오시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 약한 자, 흩어진 자, 아무런 구심점도 없이 힘을 잃은 자들, 그들에게 진짜 선한 목자가 오셔서 먹이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양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복음이지요. 양들이 보호받는 복음이고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같이 다 양과 같아서요, 어디가 푸른 풀밭인지 어디가 쉴만한 물가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양떼를 향해서 맹수나 좀 더 강한 것들이 공격해 올 때 양 스스로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강한 원수, 마귀,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우습게 볼 수 없어요.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험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양들은요, 자그마한 웅덩이에 걸려 넘어지면요, 거기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인생의 작은 고난, 작은 웅덩이, 작은 장애, 작은 장벽만 만나도요, 거기에 털썩 걸려 주저 넘어져 앉아가지고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를 못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를 인도할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 사람의 생애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생에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목자이고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목자가 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먹이실 만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그래야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해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저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과를 사시면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 내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목자의 지팡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갈 때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그리고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떼를 먹이실 목자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저들을 감싸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양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대를 살고 때로 시험에 들어 넘어질 때도 있고 빈곤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침을 삼킬 동안도 주님 놓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손을 내어 만져주심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이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과 상처로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 그 심령에 내주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 주님의 인도와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 중에, 나와 절친한 이웃, 친구, 동료들 중에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분들이 다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지금 시대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등을 맞고 있는 험악한 때인데, 이 위기의 시대가 빨리 끝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